양 국가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각국마다 도미넌트가 존재하는데 그들은 전쟁 병기이며 한 국가를 대표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탄이 일으킨 지진에 주인공 클라이브의 뚝배기가 깨지면서 갑자기 주인공의 과거로 돌아가는 뜬금없는 스토리 진행. 주인공의 동생 조슈아는 비록 몸은 좋지 않지만 불사조의 힘이 깃든 도미넌트입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형제들의 엄마 왕비 올리비아. 생김새와 다르게 입담이 굉장히 악독합니다. 큰아들 클라이브가 인사하자 개경멸을 때리는 엄마. 도미넌트 능력이 없는 큰아들 클라이브는 엄마에게 그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냥 미친년입니다. 반대로 국가의 왕인 아빠는 큰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에게 고블린족을 처치하라는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임무를 잘 완수하여 엄마의 코를 눌러주라는 약간의 바램도 담습니다. 그의 소꿉친구인 질은 첫 임무를 맡은 클라이브가 걱정되었는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훌륭한 검술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클라이브는 주변인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습니다. 몸이 연약한 조슈아는 강인한 육체를 가진 형이 도미넌트가 됐어야 했다고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데 그 순간 누군가 성에 침입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동맹국인 상브레이크 황국군이었고 그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로지리아의 도미넌트인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형은 성에 남기로 합니다. 용을 수시로 잡고 다닌다는 용기사의 화려한 등장신 역시 주인공에겐 안됩니다. 로지리아의 대원으로 변장한 황국군 스파이에게 국악인 아버지의 머리가 잘리면서 이성을 잃고 피닉스로 현현합니다. 분노에 휩쓴 피닉스는 아군 적군 구별 없이 공격을 퍼붓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불의 소환수 이프리트가 등장합니다. 불 대 불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결국 이프리트가 피닉스의 가슴을 꿰뚫면서 조슈아는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엄마가 황브레이크 황국에게부터 배신을 때린 주동자였으며 쓰러져 있는 큰아들을 발견하자 바로 죽이라는 쓰레기 같은 인성을 보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 노예로 쓰자는 엄마의 제안에 겨우 목숨을 연명하게 됩니다. 동생 조슈아를 죽인 도미넌트에게 복수를 각오한 클라이브의 여정 파이널 판타지 16 본격적으로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상브레이크 왕국의 노예 베어러 생활을 한 클라이브는 철왕국 도미넌트와 싸우게 됩니다. 알고 보니 과거의 소꿉친구였던 질이었던 것입니다. 맞지? 철왕국의 도미넌트를 죽이라고 상관이 명령하자 명령을 거부하고 상관은 클라이브의 칼날에 죽게 됩니다. 철왕국 병력들에게 포위당하는 그때 누군가 번개를 사용하여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간지남인 그의 이름은 시드. 시드는 노예로 버림받는 베어러를 거두어 은신처에서 그들을 지키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검술이 뛰어난 클라이브에게 불쌍한 베어러를 구하자는 제안을 해보지만 그는 당장에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거절하게 됩니다. 시드는 동생을 죽인 불의 도미넌트가 자기가 가려는 곳에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자 덥석 잔을 들고 승낙합니다. 여정 중 시드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사실 번개의 힘을 사용하는 개간지 도미넌트였습니다. 드디어 불의 도미넌트를 만나나 했더니 시드와 예전에 한 팀이었던 섹시 베네딕타를 마주칩니다. 베네딕타는 다시 스카웃 제의를 해보지만 그쪽 국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완고히 거절합니다. 시드가 계속해 신경을 건드리자 흑화하게 됩니다. 흑화한다. 오! 그녀 또한 바람의 힘을 이용한 도미넌트였으며 도미넌트 간의 전투가 시작되고 시드가 개발립니다. 하지만 도미넌트 능력도 없는 클라이브에게 지게 되자 애꿎은 바닥을 때리면서 진심 억울해합니다. 갑자기 숙녀의 가슴에 손이 가는 클라이브. 클라이브가 능력을 흡수하게 되자 베네딕타는 반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진 자신이 국왕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되어지자 자아를 잃은 채 가루다로 현현하게 됩니다.
아... 강력한 가르다에게 붙잡힌 클라이브에게 알 수 없는 힘이 발동되고 동생을 죽였던 도미넌트 이프리트로 현현합니다. 가르다를 불로 고통스럽게 태워 죽이며 자아를 잃은 채 폭주하게 됩니다. 시드는 폭주를 막고자 람으로 현현하여 그에게 강력한 번개를 선물합니다. 시드 개간지네. 동생을 죽인 도미너트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클라이브는 정신이 미쳐버리자 시드가 죽방을 꽂아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또 다른 불의 도미너트의 소식을 전하는 시드와 그의 동료들. 시드는 죽겠다고 주접떨지 말고 일단 진실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때 죽어도 늦지 않는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줍니다. 소꿉친구 질이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상브레이크 왕국이 배신하던 날 철왕국이 쳐들어와서 질을 노예로 잡아갔다는 지난날의 사건을 알려줍니다. 시드는 대규모 큰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바로 각국의 핵심 요충인 마더 크리스털을 파괴하기로 말입니다. 각국마다 존재하는 마더 크리스털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마더 크리스털이 주변 대지의 에테를 모두 흡수하여 썩은 땅이 되는 흙의 일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고 시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마더 크리스털을 파괴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상브레이크 왕국의 크리스털까지 침입에 성공하게 되고 시드가 람으로 현현하여 크리스털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시드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이상한 못생긴 놈이 모습을 보입니다. 뭐야? 그리고 클라이브를 미토스라 부르며 하나가 되자는 뻘소리를 하며 체면을 거는데 그때 시드의 칼날이 관통하면서 클라이브를 구합니다. 그따 말이야 그래. 죽기 전에 담배 하나 정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듯 히토토시데 이기라레루 바쇼 스크릴 코도난다도 마지막 힘을 다해 클라이브에게 자신의 라무의 힘을 전달합니다. 먹진 아땅이 되라 클라이브. 헐. 정체불명의 존재가 다시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클라이브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불의 도미너트가 그들을 보호해줍니다. 그의 정체는 클라이브의 동생 조슈아였습니다. 조슈아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 알테마라고 부르며 피닉스의 힘으로 그의 가슴속으로 봉인시킵니다. 몇 년이 흐르고 클라이브는 시드의 이름과 뜻을 계승하고 새로운 은신처에서 베어러들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흑일 때는 계속해 확장하게 되자 각국의 갈등이 깊어지며 생존을 위한 난세가 심해집니다. 두 번째로 파괴할 마더 크리스털은 질이 노예로 잡혔던 철왕국이었고 그들은 크리스털을 숭배하며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광기에 사로잡힌 나라였습니다. 질은 평상시 그녀를 부려먹었던 이무란을 만나게 되고 빡쳤어. 시바로 현현하여 잔당들을 처리한 뒤 클라이브의 칼에 자신의 힘을 불어넣어 크리스털 파괴에 성공시킵니다. 다음 타겟은 도미너트 타이탄 후고가 속해 있는 달메키아 공화국이며 뜬금없게 클라이브의 고향 로자리아 성에 그가 쳐들어와 클라이브를 도발합니다. 적들을 처치하는 와중 질이 인질로 잡히게 되며 클라이브 또한 무기를 내려놓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동료 가브가 도와주어 클라이브를 감옥에서 빼내어줍니다. 질 뚝배기가 끊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 토르갈의 에너지를 뿜으며 졸라 멋있는 강아지로 변하면서 질을 구합니다. 각종 도미넌트의 능력을 사용하여 적들을 처리하는 클라이브. 후고는 클라이브 아버지가 앉았던 옥좌를 부시고 계속해 도발합니다. 사실 후고는 베네딕타와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으며 그녀를 죽인 클라이브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싸움 중간에 후고는 클라이브에게 두 손을 잃게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자신의 상황에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정신이 나간 후고는 크리스털에 베네딕타의 허상이 보이게 되고 그녀 뒤에서 조롱하는 클라이브를 보는 순간 자아를 잃고 크리스털을 흡수합니다. 엄청난 힘으로 다시 부활한 타이탄. 하지만 이프리트에게 역부족이었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완전한 각성을 이룹니다. 그가 각성을 하건 말건 그의 꼬리를 가슴에 내리친 뒤 2단 엽차기로 몸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 안에서 타이탄과의 총난타 싸움. 역시나 주인공에게 개발리는 어쩔 수 없는 스토리라인. 달메키아의 마더 크리스털 또한 파괴에 성공합니다. 클라이브가 상브레크 왕국의 크리스털을 파괴하는 사이 클라이브 엄마와 주축 세력들은 크리스털 자치령 정복에 성공합니다. 상브레크 왕국의 도미넌트 디옹은 아빠 실베르스트와 클라이브 전 엄마 올리비아 사이에 낳은 배다른 동생 올리비아에게 황권을 넘기게 계략을 짠 올리비아에게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 이후 조슈아가 찾아와 알테마의 전투에 도움을 요청하나 휘대의 샹에게 더럽혀진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난 뒤 합류하기로 약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쿠데타를 준비하는 디옹. 하지만 디옹은 바하무트를 현현하고 자아를 잃은 채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을 오히려 공격하게 됩니다. 크리스털 자치령의 크리스털을 파괴하기 위해 도착한 클라이브 일행은 그곳에서 엄마 올리비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엄마의 만행의 이유를 너무나 알고 싶었던 아들 클라이브. 그녀는 오직 혈통 좋은 아들을 낳기 위해 몸이 연약한 조슈아와 도미넌트 능력이 없는 클라이브를 버리고 바하무트의 피가 흐르는 상브레이크 황제 아이를 낳아 세상을 지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리비아는 조슈아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예전 피닉스 사원에서의 전투에서 조슈아가 죽은 줄 알고 있는 엄마에게 지금 바하무트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바하무트에게 치명상을 입은 조슈아가 올리비아가 있는 곳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바하무트의 일격 메가플레어로 모두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순간 클라이브가 이프리트를 현현하여 불기둥을 세워 그들을 보호합니다. 에텔이 가득한 크리스털을 흡수하고 강력해진 바하무트 공세에 밀리는 형제는 퓨전을 하게 됩니다. 조슈아는 날개로 빠르게 대기권을 돌파한 뒤 보호막을 생성하여 형을 바하무트와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형제는 바하무트 공격에 피하지 않고 이에 맞서 강행 돌파를 하는데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조슈아와 클라이브. 결국 세 번째 마더 크리스탈마저 파괴에 성공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돌고 돌아 만나게 된 조슈아와 클라이브. 조슈아, 인사, 고메. 2人とも 이키데 하에다. 정신이 돌아온 바하모트 디용은 올리비아 아들 올리비에게 창을 내다 던집니다. 올리비아의 정체는 사실 알테마의 분신이었던 것이고 엄마는 알테마의 행간에 놀아난 것입니다. 처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디옹이 올리비에에게 창을 던졌지만 아빠가 대신 창에 찔려 죽게 된 것이며 올리비에가 본색을 드러내며 그의 자아를 조종한 것입니다. 막상 애정하던 조슈아가 살아서 돌아오니 엄마 올리비아는 충격에 빠지고 결국 목숨을 끊습니다. 기존 도미너트한 차원의 다른 발르드 왕국의 바르나바스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는 알테마에 충실한 개였으며 클라이브에게 알테마의 육체가 되라고 자꾸 지적입니다. 무기 참철검 앞에서 그토록 강하던 클라이브도 맥없이 당하고 맙니다. 지리 시바를 현현하여 도망칠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나 시바를 참철검 하나로 간단히 제압해버립니다. 시디의 딸이 만든 엔터프라이즈 함선으로 바르나바스를 추격합니다. 역시나 개사기 참철검. 상대 함선으로 침입한 데 성공한 클라이브는 도미넌트 바하무트의 능력을 활용하여 부하들을 처리하고 지를 구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클라이브와 지에게 참격을 날리자 조슈아가 황급히 달려나갑니다. 참격이 그대로 바다를 가릅니다. 갈라진 바다 사이로 배가 추락하게 되고 또다시 바르나바스에게 허무하게 발리고 맙니다. 계속해 알테마의 노예가 되라고 설교해보지만 시드의 뜻을 굽힐 수 없는 클라이브. 바다가 덮치자 질이 얼음 통로를 만들어서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섬에 피신한 질과 클라이브. 질이 안깁니다. 왜 뒤돌아보지 않는 거니 클라이브. 지리 자기를 지키려다 또다시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은 클라이브는 그녀의 능력을 빼앗고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합니다. 다음날 갑자기 조슈아가 형에게 싸대기를 때리는데 이제 마지막 크리스탈을 파괴하기 위해 발르드 왕국에 들어서게 되는데 도미너트로 현현하여 오딘과 이프리트가 싸웁니다. 역시나 극강 사기템 참철검으로 이프리트에게 궁극기를 시전하는데
그대로 들이박아 참철검을 부러뜨린 뒤 검의 파편으로 오딘을 처치합니다. 호에루나. 알테마의 완전화 그릇을 만들기 위해 그의 도미너트 오딘을 강제로 주입하게 됩니다. 사실 알테마의 정체는 자신을 본떠 인간을 만든 조물주였고 자신의 육체가 될 인간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다 알테마의 그릇이 될 클라이브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테마의 원래 육체는 충격적이게도 조시아와 클라이브가 합친 도미너트의 모습이었고 형제 또한 신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클라이브는 순리와 운명에 맞서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여서 알테마는 그의 자아를 무너뜨려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자 크리스탈의 파괴. 탁산. 결국 고고로자시나도 남의 역임도 타치와시나. 소나노카모. 하지만 그의 자아 속 조슈아만큼은 알테마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동생 덕분에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레와 클라이브 로즈필드다. 미토스. 고고마데 시테모 니나오 케스코. 형제는 힘을 합쳐 신의 형상으로 알테마의 체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크리스탈이 부셔지고 알테마는 오리진 머시기를 소환하게 됩니다. 공중에 크리스탈이 생성되면서 대지에 있는 모든 애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공중에 떠있는 오리진의 갈 방법을 모색하던 중 디용이 바하무트의 날개로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오리진 안에서 알테마와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강력한 에너지구를 만들어 클라이브에게 던지려 하자 동생 조슈아가 막으러 황급히 날아듭니다. 하지만 그때 디용이 그의 앞길을 막고 형을 구하라는 말과 함께 상남자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나 알테마의 힘은 강력하였고 당할지언정 그에게 한방 매기는 데 성공한 디용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오리진 중심부에 도착한 조슈아와 클라이브. 사실 마더 크리스탈 존재는 알테마의 분신들이었으며 대지의 에테를 모두 흡수하여 오리진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클라이브가 크리스탈을 파괴하게 만들게 한 것 또한 알테마의 계략이었으며 허무하게도 알테마의 손에 놀아난 것입니다. 크리스탈에서 해방된 분신들과 합치는 알테마는 이제 마지막 분신을 부르게 되는데 그 분신은 조슈아가 가슴에 봉인했던 알테마였던 것입니다. 그의 육체를 뚫고 나오는 분신으로 인해 조슈아의 생명이 꺼져갑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형 클라이브에게 자신의 피닉스를 넘기면서 모든 것을 전해줍니다. 클라이브 등의 피닉스의 날개가 펄럭이게 되고
인사도 이때 그래. 조슈아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기고 형의 곁을 떠납니다. 조슈아.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신이 되어버린 클라이브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닉스의 날개가 달린 이프리트로 현현하여 알테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게 됩니다. 주인공을 이길 수 없는 알테마는 모든 에테를 흡수하여 궁극체의 몸으로 도미너트 능력을 쓰게 되는데, 쓰는 족족 무참히 발립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브의 마무리 죽방이 꽂히면서 길었던 전투가 마무리됩니다. 싸늘하게 누워있는 조슈아를 안으며 과거 조슈아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클라이브의 모든 것이었던 동생 조슈아를 뜨겁게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삶을 파괴하는 마지막 크리스털을 혼신의 힘을 담아 파괴하려 합니다. 힘을 다한 클라이브는 온몸이 석화로 변합니다.